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639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표 예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하면서 사수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639조 원을 내놨는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년 대비 예산 규모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부가 나라 빚이 천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자, 예산안 어떻게 처리가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떤 심사 원칙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저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네. 첫째는 민생제일주의 그리고 둘째는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셋째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네. 넷째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이런 그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외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심사할 겁니다. 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쓴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가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산층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건 안 된다 하는 그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년 그 예산안을 보면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679조 5천억인데 그거보다 40조 그 5천억이 줄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줄어든 걸 보면서 이 나라 빚이 많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럼 모두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소득이 3천억이 넘는, 아주 초부자 기업을 포함한 그런 초부자 감세로 5년 동안 최소 60조 세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초부자는 배부러지고 서민들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아주 꽉 졸라매게 되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공정이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가 이제 한 1% 늘게 되는데 물가는 한 5% 늘고 또 노인 인구도 한 5%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서민들에게는 정말 사상 최악의 재정 가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는 그런 예산 심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자 감세를 막겠다. 또 아울러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지금 정권 발목 잡기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모두 칼질 당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에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이 민생과 미래 준비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을 하는 그 예산 6,053억 이게 전액 삭감이 됐고요. 네. 공공형 노인 일자리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게 922억이 삭감이 됐고 이게 참 노인들이 공공형 일자리 하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도 이걸 줄였어요. 청년들 예산도 많이 줄여가지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7,659억 그리고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이것도 4,500억 정도가 줄고요. 지난번 물난리 났을 때 반지하 다 없애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 예산도 5조 7천억을 깎았어요.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 근데 그것을 무슨 민주당이 대선 불복 뭐 정권 발목 잡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호영 대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야당 대표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치할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제가 원내대표를 하는데 그때 예산 협상을 정말 어렵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초부자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개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반대가 심했는데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해서 거의 원안에 가까운 예산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민생 예산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대선 불복, 정권 발목 잡기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소수 야당 대표가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좀 들리는 그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 네.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 뭐 직접 그런 야당으로서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설득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네. 저 국정을 잘 끌고 본인들 입장에 국정을 잘 끌고 나가고 싶으면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다니면서 잘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이거죠. 모습이 보입니까 어디? 그냥 뭐 저 그 우리가 뭐 하면 네. 이 정권 발목 잡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큰 소리들만 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여당으로서 이 국정을 국정을 챙겨서 그 야당과 협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죠. 네. 그 민생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영빈관 신축 비용이라든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 또 그리고 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든지 하면서 지금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한번 얘기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정부와 정부 여당은 그 내년도 예산을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기조를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 그거는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축 기조와 정말 무관하게 엄청난 금액을 증액시켜 놨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민생만 긴축 예산인 거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만 봐더라도 처음에 496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올해만 벌써 600억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간접 연쇄 비용까지 다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그 계산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경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업무에 경찰국을 만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그 위법한 시행령을 만든 조직이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법 여부는 아직 뭐 헌재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뭐 시행령을 어쨌든 뭐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예. 이제 헌재 가 있지만 예. 그건 이제 헌재에서 결국 판단을 할 것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정부조직법에 정부조직법에 보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국에 대해서는 6억 3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예. 그건 삭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국민 민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인데 네.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서민 예산을 줄이면서 대통령실 그리고 권력기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는 것인지 네. 저는 그걸 뭐 너무나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민생 예산으로 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 화폐가 있잖아요. 네, 이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7천억 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전액 부활을 시켰습니다. 일단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상의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그건 얘기입니까? 정말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요? 네. 아주 황당한 얘기예요. 예산안 코드에 없는 신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사례는 수도 없고요. 오히려 단 한 번도 네.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제안한 신규 사업이 예산안에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든 기존 사업이든 예. 증액을 하려면 예예. 국회가 심의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도 시행되고 있는 계속 사업이죠. 예. 이걸 완전히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이 항목이 네,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심의해서 증액하고 그리고 정부가 동의하면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고요. 그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네. 감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회 상품권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일반 국민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 예. 일반 국민은 73.2% 그리고 자영업자는 73%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소상공인이나 그 이용자 모두가 아주 그 효능감과 효능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정책이죠. 예, 예. 지금 이 예산안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이 지금 법정 기한 안에 통과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야의 지금 대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결국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조사하는 것하고 그리고 국정 이저 뭐야 이 예산안 심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이재명 그 당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네. 또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처리대로 하는 겁니다. 예산안은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보자 감세를 막고 예. 그것을 정말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민생을 잘 챙기는 예산을 심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를 연계해서 보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저희는 예.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 그것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예산을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사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법정 시한이 이제 다음 달 2일인데 이 기한 안에 예산안 심사 모두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예. 정권 교체기에 예.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예. 또 여야 협상도 잘 중재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잘 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결국 위기의 순간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국민의 믿음 그런 물음에 무겁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저도 엄숙한 자세로 예. 이번 예산을 심사해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여야에서 계속 큰 잡음이 계속 일고 있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꼭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